우리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5장 13절부터 1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본 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니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저희가 이 부흥과 확장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2015년 한 해 동안에 저희 삶의 많은 영역 가운데 부흥이 일어나게 하시고 또 이제 삶의 지경들이 넓어지는 확장을 일으키실 것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기대하고 기도하며 이제 그러고 있지요. 어떻게 여러분 삶의 부흥과 확장의 조짐들이 보이십니까? 아멘. 여러분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렇게 한 번 품고 기도했다고 바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은, 비전을 받는 건 뭐 한 번에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비전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그 비전이 이루어지는 걸 보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비전을 이루지 못하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비전을 보지 못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기도하고 말씀들을 따라 하나님께서 많은 비전들을 우리 가운데 주세요. 그리고 많은 약속의 말씀들도 우리 가운데 주십니다. 그런데 그 비전이 이루어지는 걸 보지 못하는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그것을 쉽게 포기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비전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해요. 그리고 그것을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 필요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행하실 거라고 하는 믿음 가운데 계속 그것을 구하고 기도하고 또 노력하고 뚫고 이거를 계속 해나가고 있을 때, 그 충성되게 우리가 그 비전 안에 머물러 있을 때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열어주시고 비전을 이루게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매해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을 놓고 이제 기도하면서 나아가는데, 특별히 그것들이 이루어질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세요. 아멘. 네, 여러분 삶 가운데 부흥과 또 삶의 영역들이 더 넓게 크게 확장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 부흥과 확장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여호수아서 오늘 보니까 열 번째 강의인데요, 열 번 내내 똑같은 얘기를 한 게 있을 거예요. 이 부흥과 확장은 어디서 일어나는 거라고요? 우리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의 확장들이 일어나고 우리 마음 가운데 부흥과 확장이 일어나게 되면 외적으로 일어나는 결과들은 누가 행하세요? 하나님이 행하세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떤 약속의 말씀을 취하고 또 하나님께서 부흥하시고 확장케 하신다라는 말씀들을 취할 때 외적인 결과들을 놓고 너무 이렇게 기도하고 또 거기에 많이 치중하게 되지요. 그래서 어떤 외적인 결과들이나 눈에 보이는 열매들이 없으면 아직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 때문에 답답해하고 또 그것 때문에 실족하고 그것 때문에 포기하게 되고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사실은 우리가 속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속고 있는 거고 우리의 확장은 어디서 일어나는 거예요? 내면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믿음의 확장들, 우리 안에서 또 이 성령님이 일하시는 일에 대한 확장들, 또 우리 패러다임이 넓어지는 확장들,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외적인 열매들은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서 주시는 거예요. 여호수아서의 메시지는 철저히 그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1장에 보면 뭘로 시작해요? 강하고 담대하라 그러죠. 예, 이 믿음에 대한 걸 도전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보시면 이제 본격적으로 여리고성 전쟁이 나오는데, 여호수아서 강의를 한두 번 정도 하면 이제 다 이제 끝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리고성하고 아이성까지만 보면 되거든요. 네, 이제 거기까지만 보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두 번 아니면 길면 한 세 번 정도 남은 것 같은데, 자, 그런데 이 여리고성 전투에서 보시면 여러분 아주 분명한 메시지가 나옵니다. 이 전쟁이 외적으로 우리가 열매를 취하는 전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건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여리고를 어떻게 무너뜨릴지, 뭐 여리고 이 정복에 대한 전략이라든지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그것을 하기 위한 군사훈련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별 말씀이 없으세요. 왜냐하면 그 전쟁은 누가 할 거니까?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그래서 실제로 보면 이 여리고를 무너뜨릴 때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무너뜨리셨지 사람의 어떤 힘을 이용해서 무너뜨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이 물어보시는 건 뭐예요? 너희 내면에 믿음이 있냐는 거예요. 너희 내면 가운데 믿음의 돌파가 있냐는 거야. 예, 이거를 끊임없이 물어보셨어요. 예, 그리고 오늘 이제 5장에 보시면
우리 5장 지난주에도 보고 이번주에도 두 번째로 보는데 5장에서 보면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의 내적인 것에 대한 도전을 하십니다. 이게 뭐예요? 첫째가 할례 받는 거였고 우리 지난번에 살펴봤죠? 할례 받는 거. 예. 근데 이 할례라고 하는 것도 마음의 할례에 대한 거죠. 우리 내적인 어떤 도전인데. 두 번째 오늘 살펴볼 것이 내 신을 벗으라는 도전이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다 내면에 대한 도전이거든. 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제 여리고 성을 이라고 하는 눈에 보이는 어떤 열매가 나오기 직전이에요. 아주 직전. 근데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확인하신 것은 여전히 우리 마음에 대한 거예요. 너희 마음의 할례를 받았느냐? 너희가 내 신을 벗었느냐? 끊임없이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여리고라고 하는 눈에 보이는 외적인 열매를 보기 아주 직전이었는데 그때까지도 하나님께서 외적인 열매가 이루어질 것에 대한 어떤 징조도 보이지 않으세요. 뭐 여리고 성은 여전히 건재하고 여리고를 무너뜨릴 어떤 전략은 하나도 주신 것이 없고 더군다나 그 전에 할례 받아가지고 우선 뭐 훈련도 못하고 사람이 쩔뚝거리고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여리고가 무너질 거라고 하는 어떤 징조도 보이지 않아요. 어떤 가능성도 보이지 않고 어떤 전략도 떠오르지 않고 그러니까 사실은 여리고가 무너진다고 하는 열매를 볼 거라고 하는 것을 기대하기 참 어려운 전혀 변화가 없는 오랫동안 기도했는데도 전혀 기도응답이 될 것 같은 그런 미동도 보이지 않는 이런 상황이었다. 여러분 우리 이런 경우 있잖아요. 오랫동안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을 이루실 거야 여기에 대한 열매를 주실 거야 여기에 돌파가 일어나게 하실 거야 또 이런 열매가 있게 하실 거야 믿음을 가지고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전혀 그게 이루어질 기미가 보이질 않아. 그렇죠. 이게 기도하면 조금씩 나아진 어떤 기미가 보이면 아 이게 이대로 계속 가면 하나님 뭔가 하시겠구나 뭐 이런 기대라도 가질 텐데 여리고 성의 경우는 여러분 여리고가 무너지기 직전까지 어떤 기미도 없었어요. 예, 뭐, 이 벽에 금이 갔다는 얘기도 없고, 뭐, 전략을 주시는 일도 없고, 근데 훈련하라 그런 식도 없고, 하여간, 여리고가 무너질 거라고 하는 어떠한 징조도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 우리 삶 가운데도 하나님이 많은 경우 이렇게 일하세요. 특별히 우리 내면의 돌파를 요구하실 때는 겉으로 보이는 열매들은 징조가 없어요. 예, 아무리 오래 기도해도 이 앞에 있는 이 문제들은 전혀 해결될 것 같지 않고, 아무리 오래 기도해도 우리 남편은 전혀 변할 것 같지 않고, 그런데 그 남편이 하루아침에 변하는 경우가 있잖아. 왜 웃어요? 뭔가 봤어요? 그리고 오랫동안 기도해도 전혀 변할 것 같지 않던 남편이 하루아침에 변하는 이런 일들 또 우리가 오랫동안 기도해왔던 어떤 뭐 재정적인 문제들, 가정의 문제들, 관계의 문제들, 건강의 문제들 하여간 많은 경우에 오랫동안 기도했는데도 전혀 변할 것 같은 기미가 보이지 않는 그래서 사람들이 뭐래요? 포기하게 돼요. 그래서 뭐예요? 낙담하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보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여기서 낙담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야. 뭐 될 것 같은 걸 믿는 게 무슨 믿음이야. 그건 그냥 상식이지. 예. 믿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금 눈에 보이는 게 없어도 징조가 전혀 없어 보여도 이건 하나님이 행하실 거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는 게 믿음이에요. 아멘. 예. 그래서 여리고가 무너질 때도 보면 가능성이 전혀 없었어요. 전혀 어떤 징조도 보이지 않고 가능성도 없어 보이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앞에서 또다시 물어보시는 게 뭐냐면 네 안에 마음에 대한 문제를 다시 물어보세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 참 집요하세요. 예, 그러니까 이쯤 되면 우리가 반론을 좀 하고 싶을지도 몰라요. 아 이거 하나님 그거 여호수아서 1장부터 하신 얘기 아닙니까? 1장부터 계속 그 얘기 하셨고요. 지금 수십 번 하셨고요. 이제는 바로 여리고가 코앞입니다. 이제는 좀 다른 얘기 하실 때가 됐습니다. 이제는 좀 딴 얘기 하셔야 됩니다. 여리고가 코앞이고요. 저번 주에 할례도 받았고요. 이제 이걸 어떻게 무너뜨려야 되는지 구체적인 말씀도 좀 하시고 전략 얘기도 좀 해주시고 아 하다못해 거기 금이 가는 거 조금이라도 보여주시고 뭔가 약간 일을 하신 다음에 우리한테 말씀을 하셔야지 계속 주구장창 똑같은 말씀만 하고 계시면 어떡하냐고 아마 이런 마음이 들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참 집요하세요. 또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또 똑같이 우리 마음에 대한 도전들을 하십니다. 그것이 내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자, 이 얘기로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제 이 여리고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께 명령하시는 게 내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내 신을 벗으라. 자, 우리 지난번에 보면 5장 초반에서는 뭐 했지요? 할례를 받았지요. 할례 받는 의미가 뭐라 그랬습니까? 할례가 뭐라 그랬어? 할례. 기억이 안 나요? 할례. 자아의 죽음이라 그랬죠. 예. 예. 그래서 할례 의미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죽은 자입니다. 이걸 고백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 할례가 사실은 구원에 대한 상징이라는 거죠. 구원은 뭐예요? 우리의 타락한 옛 자아가 하나님 앞에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그게 이제 이 복음서에서 묘사하고 있는 구원이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렇죠? 내 옛 자아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할례의 의미는 난 하나님 앞에 죽은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부활의 몸으로 살아나는데 내가 죽으면 그 다음에 누가 내 안에 사세요? 성령께서 내 안에 사시는 거지, 예수께서. 이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두 번째 명령을 하시는데 두 번째 명령은 뭐냐면 내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내 신을. 이건 뭐냐면 우리가 할례가 죽음에 대한 상징이라면 내 신을 벗는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에 대한 어떤 원칙이에요. 자, 신을 벗는다고 하는 게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신을 왜 벗을까? 제가 신을 벗는 이유는 있습니다. 발에 땀이 많아서 이렇게 신을 벗는데 당시에 신을 벗으라는 얘기는 이런 의미는 아니었어요. 당시에 노예들은 신을 신고 다니지 않았어요. 그래서 신을 벗는다고 하는 것은 첫째, 노예다, 너는 종이다 하는 것에 대한 메시지가 있었고,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 신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이 내 신을 벗으라고 하는 것을 여호수아에게 처음 말씀하신 게 아니죠. 똑같은 말씀을 누구에게 하셨어요? 모세에게 하셨어요. 모세가 처음으로 하나님을 대면하고 떨기나무 사이에서 하나님을 대면했을 때, 여호와를 대면했을 때 받았던 메시지가 내 신을 벗으라, 지는 거룩한 땅이니 이랬죠. 예. 자, 이 모세에게 내 신을 벗으라는 의미는 뭐였어요? 너는 네 마음대로 살면 안 된다, 이런 뜻이었어요. 예. 자, 신발이 상징하는 게 뭡니까?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간다는 것에 대한 상징이죠. 예. 여러분 밤에 예, 하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편의점 김밥을 사러 갈 때 이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신발 신는 거잖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신발이 상징하는 게 뭐냐면 내가 가고 싶은 곳을 간다는 거예요. 내가 내 신발 신고 내가 가고 싶은 거 걸어가겠다는 거야. 내가 절로 가고 싶으면 절로 가고, 일로 가고 싶으면 일로 가고, 아, 내가 신발 신고 가겠다는데 누가 말려. 그래서 신이 상징하는 건 뭐, 신발이 상징하는 건 뭐냐면 내 삶을 내가 가고 싶은 곳에 내가 가겠다, 이게 신발에 대한 상징이에요. 근데 신을 벗고 있으면 여러분 가고 싶어도 못 가지. 예, 당시 그 유대사회는 여러분 맨발로 다니는 게 쉽지 않습니다. 전부 다 사막이고 돌길이기 때문에 돌길을 신발을 안 신고 어떻게 걸어가겠어요? 그럼 발 다 까지고 피나고 이러지. 그래서 신발을 신지 않는다는 건 뭐냐면 내가 원하는 대로 돌아다니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예, 뭐 종에 대한 메시지도 마찬가지지. 종은 주인이 시키는 걸 하는 거지 자기가 원하는 걸 하는 게 아니거든. 그래서 신을 벗는다고 하는 것은 너는 종이다, 또는 같은 얘기인데 이게 너는 네가 원하는 대로 네 마음대로 돌아다니면 안 된다 하는 뜻이 신발을 벗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의 삶을 보면 여러분 그 전까지는 자기 신발 신고 살았던 삶이었어요. 모세가 나이 40 됐을 때 뭘 합니까? 애굽 사람이, 이집트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핍박하는 걸 보고 주변을 딱 보니까 아무도 없어. 그래서 애굽 사람을 때려 죽이지요. 예. 모세는 여러분 굉장한 애국심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잖아요. 자기 민족에 대한 마음, 자기 민족에 대한 열정. 그러니까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이야 나쁜 사람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굉장한 열정이 있던 사람이지 무슨 민족의 배신자, 나 혼자 배부르면 괜찮아 이런 사람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세의 삶의 핵심은 뭐였냐면 자기의 열정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의의를 쫓아 살았던 사람이라는 거야. 내가 원하는 거 하고, 내가 하고 싶은 일 하고, 내가 옳다고 생각되는 일 하고, 그렇게 해서 살았는데 그 결과가 뭐예요?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인생이었다는 거야. 그래서 모세가 그 40년 동안 뭐 했는지에 대해서는 기록이 거의 없어요. 그냥 장인의 양 쳤더라. 아니, 40년 인생을 장인의 양 쳤더라 한마디로 끝내는 게 얼마나 비참해요. 40년을 살았는데 그 안에 무슨 일을 했다는 기록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기록이 거의 없어. 40년 동안 했던 일은 그냥 장인의 양 쳤더라, 그러고 끝났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자기 마음대로 인생을 살았던 삶의 결과는 뭐냐면 인생을 낭비하고 있었다는 거야. 의미 있는 일은 하나도 안 일어났다는 거예요. 예. 자, 그런데 이 40년 만에 하나님께 나타나셔서 모세에게 딱 짚고 넘어가는 게 뭐냐면 지금까지 40년, 아니 그전 40년까지 좀 80년 네가 어떻게 살았냐? 네 신 신고 살았지? 네가 원하는 곳에 갔지? 네가 원하는 일 했지? 네가 마음대로 살았지? 네 의의로 살았지? 이거 지금 벗어. 내 신을 벗어. 이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신 벗는 의미가 뭔지? 이는 거룩한 땅이니. 또 신에 대한 세 번째 상징은 뭐냐면 신발은 더러운 것이 묻어 있는 거잖아. 더러운 것이. 예. 이건 여러분 이것도 또 결국은 같은 의미인데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자기 의에 의해서 이곳저곳 돌아다니게 되면 결국 신발이 더러워져요. 자기 인생이 거룩함하고 멀어진다는 거야. 아, 그렇지. 우리가 마음대로 돌아다니면 사는 게 뭐 죄 짓는 것밖에 더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거를 다 벗으라는 거예요. 예, 네가 짓는 그 죄된 삶, 네 마음대로 살아가는 삶, 예, 네가 주인 돼서 사는 삶 벗으라는 거야. 이는 거룩한 땅이니. 이게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셨던 메시지예요. 그리고 여리고 전쟁을 앞둔 여호수아에게 또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또 동일한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호수아가 계속 신을 신고 있었으면 이 신이 상징하는 게 뭔지 알겠죠? 우리 내면적인 거예요 이것도. 신을 신고 있었으면 여리고 전쟁은 불가능했어요. 생각해 보세요. 아 전쟁을 하는데 무슨 이 여리고 성을 가서 뺑뺑 돌아 이게 무슨 뭐 동네 놀이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 신을 신고 있던 사람들, 자기 생각과 자기 계획이 있었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매일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은 일곱 바퀴 돌아 그러면 당장 무슨 얘기 나올까요? 왜요? 안 그러겠어? 매일 한 바퀴 돌고 마지막 날 일곱 바퀴 돌아 그러면 왜요? 하루에 열세 바퀴 다 돌면 안 돼요? 이 질문 분명히 나올 거야. 안 그래? 근데 여기에 군소리 없이 매일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 일곱 바퀴 돌아. 예! 이렇게 되려면 뭐가 준비돼야 돼요? 우리 안에 내 신을 벗는 준비가 돼 있어야 돼. 그래야만 여기서 예! 그러고 바로 그 일을 실행하지. 그렇지 않으면 바로 나오는 게 뭐냐면 왜요? Why? 이러고 나오면은 이거 하나님이 또 언제 설명하고 있어? 설명한다고 또 얘기는 듣기나 하겠어? 어차피 자기 신 신고 다니는데 다 지 생각대로 하겠지. 이게 여리고 전쟁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리고 전쟁은 여러분 이 5장 1절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요단 서쪽에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무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뭔 얘기냐면 이미 하나님께서 일을 다 해놓으셨다는 거예요. 이미 여리고 안에 다 공포에 떨게 하시고 우린 이미 졌어 이런 얘기를 다 그 마음들 심어놓으시고 하나님이 이미 전쟁을 하고 계셨다는 거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이 괜히 껴들어가지고 이 전쟁을 방해하면 곤란해지는 거거든. 그래서 하나님이 하라 그러신 대로만 하면 되는데 사람들이 분명히 뭐라고 물어볼 거냐면 왜요? 물어볼 거고 그 다음에 아니요 하나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전쟁을 안 해보셔서 모르나 본데 성은 뺑뺑 돈다고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아, 당연히 그렇지. 성이 뺑뺑 돈다고 왜 무너져? 아무리 부실 공사를 했어도 그렇지 뭐 돈다고 무너지겠어요? 성은 돈다고 무너지는 게 아니고 적어도 돌멩이를 던지든지 아니면 군대 가서 쳐부수든지 아 뭔가 이 전략을 세우시고 합당한 말씀을 하셔야지 매일 한 바퀴씩 것도 조용히 돌아라 일곱째 날에는 소리쳐라 그러면 분명히 그럴 거예요. 첫날부터 소리치면 안 돼요. 아 웃지 마. 여러분 맨날 그러잖아. 제가 뭐라고 셀리더가 뭐라고 얘기하면 왜요? 첫날부터 소리치면 안 돼요. 항상 그거 안 물어봐요. 죄인들 내 신을 벗어라. 내 신을. 아멘? 네. 그냥 하라 그러면 네. 그러고 하면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지. 돌아라 그러면 네. 그러고 돌면 되는데 이걸 안 하는 거야. 왜요? 아, 첫날부터 소리치면 안 될까요? 내 생각에는 그거보다는 첫날은 조금 작게 소리고 점점 좀 키워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목도 한계가 있는데 뭐 이런 놈들도 나올 거고 별의별 놈 다 나올 거야 분명히. 아니 솔직히 우리가 그러고 있잖아요. 안 그래? 교회에서 이 주차만 해도 그렇잖아. 주차만 해도 아 뭐 요즘은 좀 그래 나아지긴 했지만 소견에 오른 대로 주차하시잖아요 다. 각자 소견대로 주차하시고 이게 외요가 항상 나오거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뭐냐면 신을 벗으라는 거야. 신을. 그거는 네가 네 마음대로 살지 말라는 거야. 네가 생각하기에 옳은 대로 살지 말라는 거야. 너는 자유가 없다는 거야. 너는 노예라는 거야. 종이라는 거야. 종이 무슨 말이 많아. 하라 그러면 하는 거지.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여기 여러분 아멘 하십니까? 정말? 신을 벗으셨습니까? 우리가 이 전쟁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확인하시는 게 뭐냐면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신을. 할례 받는 것은 우리가 한 번의 고백으로 되는 걸 수 있어요. 예, 난 하나님 앞에 죽은 자이고 난 다시 부활했습니다. 믿음으로 한 번의 고백으로 우리가 할례 받고 거듭나고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매일매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또 다른 얘기예요. 할례 받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삶을 어떻게 매일매일 살아갈 거냐. 이건 여러분 뭘 해야 되냐면 매일매일 신을 벗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내가 신고 있던 신 벗고 어느 순간에 보면 나도 모르게 또 신발을 신고 있어. 몽유병인가 봐. 나도 모르게 신발 신고 있어. 그럼 그 다음날 또 벗고 그 다음날 보면 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신발 신고 있어. 또 벗고 그래서 정 안 돼서 내 신발 신겨놓으면 쓰레빠 신고 또 어디 가고 하여간 우리 안에 계속 신을 신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잖아. 안 그래 경험해 봤잖아요. 우리의
변하지 않는 옛 습성들, 내 생각들, 내 이 자아들, 이게 계속 우리 안에 있거든. 그래서 영적 전쟁의 본질은 뭐냐면 여러분, 여리고를 쓰러뜨리는 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여리고 쓰러뜨리는 건 그냥 결과야, 그건. 영적 전쟁의 본질이 아니에요, 여러분. 다윗이 그 골리앗 쓰러뜨릴 때도 골리앗이 넘어지는 게 본질이 아니야. 여리고를 무너뜨릴 때도 여리고가 넘어지는 게 영적 전쟁의 본질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면 당연히 주어지는 결과인 거고, 영적 전쟁의 진짜 본질은 뭐예요? 내 신을 벗으라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면 영적 전쟁을 상징하는 누가 나와요?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나오잖아. 뒤에 여리고성 할 때는 군대 장관 얘기도 없어요. 이거 뭐 전쟁도 아니라는 거야. 진짜 전쟁은 뭐예요? 군대 장관이 나온 것이 전쟁이지. 그러니까 여러분 5장, 6장을 전부 다 읽으셨을 때 이 영적 전쟁의 가장 핵심은 어딘 거예요? 당연히 군대 장관이 나오는데, 여러분 영화 볼 때도 이 전쟁의 클라이막스는 아 군인들이 등장하는 데가 전쟁이지. 군인이 어디 등장했나 보세요. 오늘 본문에 군인이 등장한다고. 군대 장관이 등장해. 그래서 군대 장관이 무슨 싸움을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하고 싸우는 거야. 여호수아하고 싸우는 거야. 뭐? 신발 벗으라고. 내 신을 벗으라고. 이 싸움 한 거잖아요. 그러고 나서 결과는 뭐 하나님이 다 이루신 거고. 우리가 싸워야 되는 영적 싸움도 여러분 동일해요. 우리가 싸우는 영적 싸움은 외적으로 보이는 결과들에 대한 싸움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그건 그 사람의 데스티니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은사에 따라서 다 다른 결과들을 하나님 주시는 거고, 우리가 진짜로 싸워야 될 영적 싸움은 우리 내면에서 신발을 벗었냐는 거예요. 신발을 벗었냐는 거야.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있냐는 거야.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앞에 순종하고 있냐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구원과 순종을 자꾸 구분해서 생각을 합니다. 그냥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고 순종은 하면 좋은 옵션이고.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봅시다. 구원이라는 게 뭔지. 구원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거든. 우리는 주의 백성이라며. 예수 우리 왕이여라며. 왕이라며. 그러면 그분이 우리 왕이시면 나는 그분의 백성이 되는 거지. 여러분, 백성이 된다고 하는 건 뭐예요? 왕의 말을 듣는 사람을 백성이라고 그러는 거지. 왕의 말을 안 듣는 사람은 백성이 아니야. 안 그래요? 그러니까 물론 백성이 실수해서 뭘 좀 어길 수는 있어요. 그래도 기본적으로 백성의 태도는 뭐야? 왕의 말을 아 당신은 왕이시니까 내가 복종합니다. 이 기본적인 태도가 있는 사람이 백성이지. 이게 없는 사람이 무슨 백성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단순한 고백만으로 이루어지는 거냐? 우리 안에 순종에 대한 태도가 전혀 없다면 그게 과연 구원받았다고 볼 수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심각하게 질문해 봐야 돼요. 구원의 가장 핵심에 들어가 보면 거기는 순종이라는 게 있어요. 누구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순종. 여러분 이 마음이 있으십니까? 네. 하나님 앞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계십니까? 네. 이거 싸우셔야 돼. 이거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항상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는 말씀들을 하시기 때문에 이거 쉽지 않아. 그러고 빨리 되지도 않아. 빨리 되지도 않아. 저한테 하나님 주셨던 아주 어려운 순종의 명령은 한 7, 8년 전이었어요. 10년까지는 안 되는 것 같고 한 7, 8년 전이었는데, 여러분 목사가 목회를 시작하면 모든 욕심이 다 없어질까요? 순진하기는 어떻게 그게 다 없어지겠어 사람인데. 신학교를 가고 목회를 하고 이렇게 해도요, 사람이 죄인이야. 그 안에 계속 욕심이 있어요. 근데 모양만 바뀌는 거지. 그러니까 옛날에 뭐 세상에서 돈 벌고 싶은 욕심, 아니면 유명해지고 싶은 욕심, 뭐 이런 욕심들이 있잖아. 근데 목사가 되고 나면요, 이게 교묘하게 포장을 합니다. 어떻게 포장을 하냐면, 뭐 돈 많이 벌자는 욕심이야. 아니, 이제 그 욕심이 있으면 목사하면 안 되지. 그건 포기했다고 쳐도, 그럼 이제 무슨 욕심이 있겠어요? 큰 교회 해야겠다는 욕심. 오고 당연히 있지. 영향력 있는 목사가 돼야겠다. 영향력 없는 게 좋은 거야? 있는 게 좋아? 있는 게 좋은 거지. 영향력 있는 목사가 돼. 큰일 해야겠다. 이거는요, 이제 목사가 되고 나서도 그런 욕심들 계속 남아있어요. 이게 우리가 싸워야 될 전쟁인 거야. 그러니까 저한테는 그게 전쟁인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외부에 보이는 어떤 게 전쟁이 아니라 제 안에 계속 내 욕심들, 내가 원하는 것들, 내가 하고 싶은 일들, 뭐 나쁜 일 아니야. 무슨 뭐 죄 짓는 거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내 자아를 드러내고 싶고 계속 내 자아의 욕구를 듣고 싶고 이런 그게 계속 있어요. 여러분 다 있잖아. 네. 교묘하게 다 속이고 있는 거지. 사기꾼들 같은 거. 다 있잖아. 뭐 아닌 것처럼 하고 있어. 솔직히 얘기해봐. 다 있잖아. 그러고서는 그걸 그냥 멋지게 포장해가지고 돌려 말해서 마치 고상한 거 하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실제 들어가 보면 다 지 자랑하고 싶다는 거고 실제 깊게 들어가 보면 다 자기 좋은 거 하고 싶다는 거고 얘기하는 거잖아. 누가 모를 줄 알아 그거를. 내가 이제 목회를 몇 년을 했는데 그걸 모르겠어요. 여러분 말 안 하고 눈빛만 봐도 알아. 눈피하지 마, 눈피하지 마. 눈빛만 봐도 알아. 예. 결국 와서 하는 게 다 지 자랑하겠다는 거고 다 지 좋은 거 하겠다는 거고 이게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이라는 거예요. 이게. 근데 그거는 다 넘어가고 뭐 이상한 데서 싸우려고 그러니까 맨날 지지 그 싸움. 맨날 여리고 가서 이렇게 망치가지고 아무리 두드려봐라 그게 무너지나. 그건 싸울 때가 아니에요. 그거는. 지 자랑하는 거 가지고 싸우라고 지 자랑하는 거. 지 욕심 가지고 싸우라고 이거. 어? 은근히 내 은근히 자기 드러내고 싶은 거, 은근히 자랑하고 싶은 거, 은근히 자기가 원하는 거 성취하고 싶은 거, 은근히 다른 사람보다 잘 되고 싶은 거, 이거 말이야 이거. 이게 우리 안에 다 있거든. 이게 자아야 이게 자. 이게 우리가 싸울 싸움이라는 거야. 내 신을 벗어라. 저한테도 그런 목숨들이 있지요. 당연히 있지. 우리 지금도 없어진 거 아니에요. 계속 싸우고 있는데 저 어느 날 하나님께서 기도하는데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내가 에스더서를 묵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네가 성공하는 거 포기하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네가 성공하는 거 포기하고. 이건 아마 제 어떤 신앙의 원칙이기 때문에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제가 처음 이 말씀을 받았을 때 네가 포기하는 거 포기하 성공하는 거 포기하고 다른 사람들 성공시키는 걸 너의 성공으로 하려고. 이게요. 이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나는 뭔데? 그럼 맨날 남 좋은 일만 하고 나는 그럼 뭐야? 그럼 나한테 남는 건 뭐야? 맨날 남 좋은 일만 하고 다니라고요? 이게 쉽지 않아요. 이거 굉장히 오랫동안 제가 하나님 앞에 간 이 갈등하고 싸우고 그리고 물론 뭐 지금도 완전히 해결됐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하나님 앞에서 이걸 꺾었어요. 예. 어쨌거나 왕께서 말씀하시는 거 순종합니다. 나는 앞으로 내 성공은 추구하지 않겠습니다. 뭐 교회가 안 커져도 괜찮고 알려지지 않아도 괜찮고 뭐 대단한 일이 생겨도 다른 사람 열매로 다 돌려도 괜찮고 오케이. 예, 저는 정말 하나님 나라가 잘 되는 거면 그걸 제가 잘 되는 기쁨으로 삼겠습니다. 이게 정말 어려웠어요. 이게 쉬운 거 아니야. 신발 벗는 게 쉬운 거 아니라고. 이게 정말 몇 달 걸렸어요. 이 싸움만도. 몇 달을 겪었는데 근데 그렇게 제가 이건 하나님 앞에 그 결정을 하고 그러고 그럼 이제 하나님께서 실습할 수 있는 기회들을 계속 주세요. 실제 생활 가운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는 거지. 예. 그러니까 이거는 이거를 그냥 내가 한 일로 하면 참 좋을 텐데 이걸 다른 사람한테 하게 하고 이게 참 어려워요. 그러면 이런 걸 작은 일부터 계속 하나님이 하게 하시면 그런 이제 순간순간마다 갈등을 하는 거지. 이거를 내가 또 해야 되나. 너무 괴로운 거지. 하나님 이거는 그냥 이제 눈 감고 넘어갑시다. 또 하나님이 안 돼. 참 집요하시고요. 철저하신 분이세요. 계속 찔림을 주죠. 그러면 어떻게 뭐 신발을 벗어야지. 그래서 다른 사람 축복하고 하라고 하고 양보하고 그 다음에 또 근데 이것이 이제 한 7, 8년 됐어요. 7, 8년. 그러다 보니까 익숙해지더라고 어느 정도. 그렇다고 다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계속 싸워야 돼. 죽는 날까지 싸워야 돼. 그래도 이게 훨씬 쉬워지는 건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제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느 날 문을 여시는데 도울 수 있는 분들을 생각할 수 없는 사이즈를 여시더라고. 뭐 팡청, 온주 이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사이즈가 아니잖아. 근데 여러분 이 돌파가 언제 일어난 거냐면 이건 결과고요. 그냥 이 돌파는 훨씬 전에 일어난 거예요. 훨씬 전에. 제 내면 가운데 어떤 일이 있어도 제가 이것을 내 영광으로 취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그 사람이 잘 되는 것만 할렐루야 그러고 끝. 그 사람이 잘 되는 것만 할렐루야 그런 손 띄고 나온다. 이게 제 계속 싸우고 있는 싸움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어느 정도 이거 완전 해결됐던 사람 없어요. 그건 이제 교만이야. 또 어느 정도 하나님 앞에 이게 검증이 됐을 때 여리고를 무너뜨리신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예. 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외적인 결과가 아니에요. 결과의 싸움이 아니에요. 다 내면의 싸움이에요. 우리 내면 가운데 어떤 돌파를 이룰 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순종할 건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욕심과 이것들을 내려놓을 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이 마음을 내려놓을 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질투하는 마음들을 내려놓을 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내려놓을 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불안해하는 마음들을 내려놓을 건가? 이게 여러분 우리 내면인 싸움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신발을 벗으신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게 안 되면 여리고를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신발을 벗게 되면 여러분 두 번째로 주어지는 축복이 있는데 첫 번째 축복은 뭐냐면 여리고가 무너지는 거예요. 아멘. 네, 그건 시간 문제예요. 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은 우리 내면 가운데 내면의 여리고가 무너지는 거기 때문에 이게 무너지고 나면 밖에 보이는 여리고는 언제든지 하나님 무너뜨릴 수 있어요. 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거든. 아멘. 네, 그래서 여러분 계속 여러분의 내면의 싸움들을 싸우세요. 그래서 이 신을 벗는 거의 축복은 뭐냐면 첫째는 외적인 여리고가 무너지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신발을 안 벗은 사람은 죄송합니다. 여리고가 계속 여러분을 괴롭힐 거예요. 네, 왜? 하나님이 전쟁하시려고 그러는데 계속 내가 껴들고 있는 거거든. 네, 그러면 여러분 순종하세요. 순종. 아멘.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여리고를 무너뜨리실 거예요. 두 번째. 그거의 부록으로 주어지는 참 좋은 축복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자유함이에요. 자유함. 이것 제가 언제 간증을 좀 해야 되는데 자유함. 그 사람이 말이에요. 종은 여러분 종에게 요구되는 게 뭘까요? 주인이 말한 대로 하는 거야. 종에게는요 책임감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주인이 말한 대로 했다가 안 되면 누가 책임지는 거야? 주인이 책임지는 거야. 종이요. 그 결과를 가지고 막 고민하고 있으면 얘는 지금 정상이 아닌 거야. 지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야. 결과는 누가 고민하는 거예요? 주인이 고민하는 거야. 시키신 분이.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고민이니라. 이렇게 나와 있냐?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책임이니라. 이렇게 나와 있어? 아니에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 나와 있어? 충성이야, 충성. 그냥 충성되게 네 할 일 하라는 거야. 뭐 왜요? 이딴 거 물어보지 말고 안 되면 어떡하지? 이거 부족하면 어떡하지? 이딴 생각하지 말라는 거야. 네가 주인이냐, 네가. 이거 여러분 진짜로 하나님 앞에 이 돌파가 일어난 사람은 말이에요. 자유함이 있어요. 그 사람은 결국 뭘 하게 되냐면 그냥 충성되게 하는 거야, 충성되게. 결과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지. 되면 아, 하나님이 되니까 할렐루야. 안 되면 아, 하나님이 안 하신 거니까 놀랄루야. 뭐 그냥 넘어가면 돼. 근데 이거를 여러분 다 인생 책임지려고 하는 것은 신발 신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사실. 신발을 벗잖아요. 어차피 내 신발 벗었는데 어쩌라고. 나는 어차피 못 나가는데. 그냥 하나님 하라 그러시는 거 하고 하지 말라 그러시는 거 하지 말고 거기 최선을 다해서 충성되게 하고 뭐 그러고 나면 끝. 그 다음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신발을 벗는 이 돌파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그 가운데 부록으로 주어지는 게 있는데 자유함이 있어요. 자유함. 그래서 아, 야, 하나님 은혜로 가는 거구나. 그냥 최선을 다해서 주님 앞에 충성하고 그걸로 기뻐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섬기고 그걸로 감사하고 그 나머지 것들은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아멘. 그럼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은 이루시고 막으실 일은 막으시고 가장 좋은 결과를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제가 이번에도 중국에 갔다 오면서 생각이 얼마나 복잡했을까요? 당연히 많이 복잡하지. 여러분 이게 보통 사이즈의 일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정말 복잡한 문제들을 풀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서양과 동양 사이의 이 참 넘어가기 힘든 문화적인 차이도 넘어서야 되고 선교 전략도 다르고 교회 구조도 다르고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정말 제가 이걸 생각하다 보니까요 막 정말 머리가 뽀개지겠더라고. 한 뇌가 세 개는 있어야 될 것 같아. 뇌가 세 개는 있어야 될 것. 그래서 이 첫날 회의를 하고 나서 야 뇌가 하나밖에 없는 게 막 한스럽더라고. 너무 생각할 것도 많은데다가 그런데다가 이게 또 저도 제 생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선교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제 관점이 있잖아. 중국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뭐 이런 관점들이 있잖아요. 근데 보니까 이 셋이 생각이 다 다른 거야. 중국은 중국대로 생각하고 있는 그림이 있고 마크 목사님은 마크 목사님대로 생각하는 그림이 있고 나는 나대로 생각하는 그림이 있고 아무도 양보할 것 같지는 않고
죽으면 죽었지 양보할 것 같지는 않은 거예요. 제가 이 눈치는 좀 빠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어디까지는 양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전략적인 건 양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본질은 절대 양보 안 할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자기들이 믿고 있는 아주 강한 어떤 본질적인 확신들 있잖아요. 선교란 이런 거야, 뭐 이런 거 있잖아. 그게 다른 거예요. 보니까 마크 목사님이 갖고 계신 선교란 이런 거야랑 제가 갖고 있는 선교란 이런 거야랑 이 중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선교란 이런 거야, 이게 다 다른 거야. 아, 이걸 보는 순간 이 뇌가 세 개라도 안 되겠다 이거는. 그 안에서 이거를 막 고민하는데 걱정이 너무 많이 되는 거예요. 이게 과연 될까?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과연 예, 그러니까 지금은 잘 봉합해서 넘어간다고 해도 이 금방 이게 다시 예, 표면으로 올라올 거고 충돌할 텐데 그러면 이거 완전히 쪽박해지는 거 아닐까? 막 이런 걱정. 그 다음에 마크 목사님하고 저하고도 보니까 좀 달라. 그럼 이걸 다 마크 목사님한테 연결시켜주면 내가 원하는 그림이 안 나올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하지? 그러면 그냥 에라 모르겠다고 그냥 내가 끌고 갈까? 그럼 또 속편할 것 같아. 그럼 내가 원하는 그림이 나올 것 같은데 또 그만한 역량은 내가 안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이거 그냥 확 에라 모르겠다고 끌고 가? 아니야, 그냥 여기서 하라고 해? 아니야, 그냥 이쪽을 더 존중해줘? 아니야, 셋이 어떻게 적당히 뭘 찾아? 정말요, 머리가 세 개 정도는 돼야 될 것 같아. 오, 그래서 막 고민을 하고 있다가 이 걱정이 되는 거죠, 걱정이. 그래서 오, 이 그림대로 안 되면 안 되는데. 제가 이 중국 놓고서 2007년 8년도부터 기도하면서 받았던 수많은 비전들과 그림들이 있는데 중국은 이렇게 돼야 되고 저렇게 돼야 되고 이건 중국의 데스티니에 대한 수많은 그림들이 있는데 그게 안 될 것 같은 막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그래서 이건 내가 그냥 끌고 가야지 그 그림이 나오지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막 이런 생각이 나오는데 끌고 가자면 또 이 사람들이랑 원수되고 싸워야 되고 막 이런 하여간 복잡한 막 이런 생각과 좀 막 머리가 복잡하게 있는데 네. 이제 밤에 그래서 경영 선교사하고 몇 명이 앉아서 이 얘기를 막 하다가 야, 큰일 났다 어떡하냐 하다가 번쩍 하나님이 그 생각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내일이지 네 일이냐? 이게 내일이지 네 일이냐?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어. 맞아. 이거는 어떻게 이제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 거지 사람이 끌고 가는 게 아닌데 되게 하실 거면 어쨌든지 하나님이 되게 하실 거고 사람이 아무리 무슨 방해를 하더라도 하나님이 하게 하실 거고 안 될 일이면 사람이 아무리 되려고 해도 안 될 거고 이거를 만약 내가 해야 되는 일이면 아무리 다른 사람한테 하라 그래도 나한테 돌아올 거고 내가 하지 말아야 될 일이면 아무리 내가 하겠다 그래도 이건 파토 날 거고 그러니까 걱정할 게 없는 거야. 그냥 하나님께서 지금 하라 그런 거 순종하면 되는 거지. 뭘 내일 일, 모레 일, 1년 뒤, 2년 뒤까지 고민하고 있냐고. 그게 내일이지 네 일이냐 딱 이 말씀을 하시는데 어휴 제가 여기서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그래서 바로 이제 경영 선교사한테 얘기를 해서 야 이거는 우리 일이 아니고 하나님 일이야.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근데 사실 걱정은 내가 해놓고서 여기한테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걱정한다고 될 일 아니야. 어차피 하나님이 하게 하실 거면 다 하게 하시는 거고 안 되면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거야. 그냥 이제 기도나 해. 사실 제가 다 해놓고서 이제 막 경영 막 이렇게 해가지고서 아니 그러고 나니까 얼마나 편한지. 맞아, 하나님 어차피 하시는 거 하시는 거고 안 되면 안 되는 거지. 뭐 지금까지 온 것도 하나님께서 여서서 온 거지. 뭐 내가 열고 온 건가? 있잖아요. 이게 여러분 신을 벗는 거 안에는 굉장한 비밀이 있는데 무슨 비밀이냐면 자유함이 있어요. 자유함이. 거기서 비로소 우리가 평강을 누리게 돼요. 우리의 삶의 모든 무게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비밀이 있어요. 자기 신을 계속 신고 있는 사람은 자기가 신을 신고 돌아다녀야 되니까 피곤한 거야. 어디로 가야 될지 결정해야 되고 책임도 져야 되고. 그런데 신을 벗어버리잖아요. 그리고 그냥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그냥 하란 거 충성되게 하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 그거 그 돌파가 우리 내면 가운데 일어나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건 한 번에 일어난 돌파가 아니에요. 일어났어도 그 다음에 또 해야 되고 일어났어도 또 해야 되고 계속 해야 되는데 이 돌파가 계속 일어나는 사람은 돌파가 일어날 때마다 어떤 축복을 받게 되냐면 자유함의 축복을 받게 돼요. 이게 여러분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실은 신을 벗으라고 하는 이 순종의 명령은 어떤 율법이 아니에요. 율법은 우리를 괴롭게 하는 거지. 이건 뭐냐면 자유함이에요. 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다 그랬잖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랬잖아.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거하면 신발을 벗고 거하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거라 그랬어요. 네. 이게 우리 하나님의 약속이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신을 벗고 자유함 가운데 들어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 팀 나오십시오. 목이 아파서 이상 설교 못하겠어요. 여기서 끝냅시다. 우리 예배 팀 나오셔서 같이 우리 기도합시다. 아이고 예배 팀이 막 애 안고 있다가 위로 뛰고 난리 났네. 오케이. 자,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뭐죠? 내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지금도 신고 있는 신들이 있지요. 응?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거, 또 내려놓기 싫은 거. 네. 뻔히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순종이 안 되는 거, 이것들 있잖아. 이 신발들. 또 하나의 신발은 뭐예요? 내가 책임지려고 하는 거. 물론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의 그런 부담감과 자기 인생을 책임감 있게 사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걸 우리가 다 무시하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모든 것을 내가 컨트롤하려고 그러는 이거, 어떤 부분들은요 그냥 하나님께 내어 맡겨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고민해도 안 되는 부분들이 있다고. 너희가 고민한다고 키를 더 크게 할 수 있냐, 이게 성경이 물어본 거잖아. 요즘 고민하면 키도 크나? 글쎄요, 아직까지 안 되잖아요. 얼굴은 뜯어고쳐도 키는 못 크게 하잖아. 참 성경이 정확해. 고민한다고 키가 크게 할 수 있냐는 거야. 안 되잖아. 사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비교해 보시면요, 할 수 없는 일이 100배는 더 많아요. 있잖아.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 잘 생각해 보세요. 할 수 있는 일은 지극히 작은 거고 거의 대부분은 할 수 없는 일들이야. 그러면 하나님 앞에 겸손하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 순종하라는 거야. 충성되게 쓰라는 거야. 그러면 그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 우리 삶 가운데 아마 염려되고 걱정되는 게 있을 거예요. 아, 이게 해결 안 되면 너무 하여간 불안한데, 이 문제가 해결 안 되면 너무너무 힘든데, 너무 두려운데, 불안한데. 오케이, 그럼 불안하고 두려우면 그 문제 해결되냐고. 뭐 어차피 안 되잖아. 맞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훨씬 더 많은 부분은 하나님이 행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주 단순한 명령이 있어요. 너는 내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네가 원하는 대로 돌아다니지 말고 하나님 앞에 머물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 하라 그러시는 거 충성되게 하라는 거야. 그러면 그 나머지 일은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아, 찬양은 잘하잖아 우리가.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거야? 하나님께 속한 거야. 다시 한번,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거야?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싸우시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여리고를 무너뜨리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그거 우리가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은 우리 안에 있는 신발을 계속 벗는 거예요. 아멘. 네. 이 은혜가, 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같이 좀 일어나서 기도합시다. 예, 오늘 우리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 특별히 주님, 우리 안에 있는 신발을 벗기를 소원합니다. 내 안에 아직 해결되지 않은 나의 어떤 고집들, 나의 생각들, 나의 원함들, 나의 죄들, 또 내 안에 있는 불신앙들. 불신앙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요? 불안과 염려, 불안과 염려들, 이거 우리 주님 앞에 좀 내려놓읍시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직 회개하지 않은 죄들이 있다면 이건 다른 문제예요.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는데 평강이 있다, 이건 여러분 큰일 날 일이에요. 이건 죄가 해결이 안 되는데 어떻게 평강이 있어? 그럼 계속 불안해. 하나님의 은혜지. 죄가 있는 건 빨리 해결하셔야 돼요. 죄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고요. 또 어떤 것들은 사람한테 해결해야 될 건 빨리 사람한테 해결하시고, 또 사람한테 고백해야 될 건 빨리 이제 고백하시고 그거 하셔야 돼요. 그러나 그런 해결되지 않은 죄가 있는 문제가 아닌데 그냥 내 안에 있는 어떤 불안함들,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인데 염려되는 것들, 불안한 것들, 이건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그러셨어요.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셨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이방인들이 하는 일이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믿으십니까?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하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믿음의 돌파들이 일어나면요, 네, 그럼 하나님께서 나머지는 책임지세요. 아멘. 네, 우리 이거 가지고 함께 좀 기도합시다.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신을 벗습니다. 네,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날이 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특별하신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날이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의 주도권들을 내어드리는 하나님 그런 고백들이 이루어지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우리가 신을 벗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신을 벗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신을 다시 신지 말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신기우시는 신을 신게 하시고,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으로 가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이 말씀 가지고 우리 함께 좀 합심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